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아, 오늘은 그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해명도 하고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좀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뭐 영상은 뭐 기존에 내 물속에 들어간 영상이랑 낚시 영상, 뭐 거북이 영상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회원이 한 700명 정도 늘어나고, 저도 이제 사람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 여기저기다가 제 영상을 뿌리고 다니고 올리고 다녔는데, 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반 정도 흘렀던 사진, 제가 앞전에 그 잡았던 그런 사진을 들고 와서, 이 구로파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이 호주에서는. 구로파를 제가 쏜 놈으로 나를 몰아가고, 그렇게 하고 제가 그거에 반박글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새끼들을 좀, 예, 속된 말로 아닥시키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고, 아, 뭐 겸사겸사 말하자면 그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보트 타면서 오징어 잡는 애들이죠. 오징어를 잡고 있고, 그 스피어피싱을 하다가 그 새끼들이랑 또 최근에 싸웠는데, 뭐, 참 그런 거가 두 개의 사건이 큰 기간을 두고 일어난 건 아닙니다. 큰 기간을 두고 일어난 건 아니고, 불과 한 2주인가 3주 사이에 그게 다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참 이게 재밌는 일이 많네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제가 이런 혼란 속에서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행동들이 때로는 되게 뭐랄까요, 조금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적인 것들은 조금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하는 거고,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구독자 중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호주에서는 생선 손질하는 게 불법이죠. 갯바위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있다고 하지만 지정된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다니는 곳에는 생선 손질을 할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생선을 손질하지 않고 그냥 직접 가져가는 사람은 전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호주 새끼들은 그런 사람들이 뭐 많다고는 하지만 저는 단한번 정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플로팅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게 또 어디서 찾아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만든 것들은 직접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불법적인 그 도구로 사용이 될수 있다. 꼭그 이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만 사서 사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 가서 또 알아보니까. 참,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인데 참. 그러니까 멍청한 건지 똑똑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더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장비를 허접하게 만들어 갖고 두 개를 팔게 만들려는 건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머리는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전복 칼도 있어야 되고 문어 잡는 갈고리도 있어야 되고 그걸 두 개를 합칠 생각을 안 하더라고. 어떻게 합치냐니까. 전복을 굳이 그렇게 두꺼운 칼날로 갖다 딸 필요는 없어요. 문어 갈고리가 그렇게 얇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어 갈고리는 최소 샤프트, 저는 8mm나 10mm짜리 스테인리스 스틸을 갖다 개조를 해서 쓰는 편인데, 예? 문어 갈고리 사는 거는 잘해야 뭐 6mm도 아니에요. 그 4mm, 5mm에서 잘못하면은 펴집니다, 그게. 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샤프트 10mm짜리 스테인리스 스틸을 갖다가 반대편 그 갈고리 부분 말고 그 반대편을 갖다가 일자 드라이버처럼 쫙 깎아서 만들면, 글라인더로 갖다 그렇게 깎아서 만들면 반대편으로 갖다가 전복을 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반대편은 전복을 따고 반대편은 갈고리에서 문어를 잡을 수 있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아, 이두 가지를 팔아야 두개다 세금을 때리고,
사람을 좀더 복잡하니까 그걸 또 자주 잊어버리게 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저 갈고리 하나로 갖다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팅 라인에 저 갈고리를 매달아 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띄워놓듯이 항상 총을 들고 다닐 때도 있지만 때로는 총을 놓고 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죠? 문어 잡는데 굳이 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갈고리 부분을 갖다가 그 갈고리로 갖다가 닻 같은 걸 연결해서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이 물이 갖다 한쪽으로 계속 흐르면 상관이 없는데 흐르지 않는 경우,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이 줄, 플로팅 라인 줄이 20m이기 때문에 줄이 막 엉켜요. 엉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총에 건에다가 그 플로팅 라인을 걸어두는 것보다 닻처럼 이걸 가지고 당기면서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거죠. 어차피 제가 그 지금 하는 거는 날치기, 그 회유성 어종인 부실이나 방어를 잡는 게 아니고 붙박이성 어종인 도르에게 숨어있는 부림 종류, 그러니까 뱅에돔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부림, 뭐 스나파 이런 종류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먼 바다로 쭉쭉쭉 차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킹 같은 경우도 그 아무 데나 쏘면 물론 막 미친 듯이 막 달아나겠죠. 막 몸통 쏘고 이러면. 근데 킹 같은 걸 많이 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굳이 거기를 안 쏴도 머리 부분, 헤드 부분이랑 척추 부분만 정확하게 쏘면은 그렇게 뭐 달아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갈고리로 거진 3개, 일석3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히 따지자면 이제 불법인 거고, 응? 직접 만들어 개조해서 쓰지 말라니까 그건 불법이 되겠죠. 그런 것들. 참 호주에서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 구명조끼도 호주에서 그게 찍히지 않으면은 그것도 불법입니다. 호주에서 그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안전 검사를 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뭐 일본에서 나온 뭐 가장 좋은 뭐 시마노라든지 다이와 제품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룰이 그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바뀐 룰로 좋게 가는 게 아니고 좋게 간다고 표현. 그게 어떤 식으로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세금을 더 걷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근데 낚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스피어피싱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뭔가 좀 보완할 거를 보완해주고 좀풀건 풀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플로팅을 보고 보트는 60m 이하로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60m 그 이하로 많이 접근을 해서 저희 그 스피어피싱 하는 사람이거나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 많이 위협을 했는데, 그런 거죠, 뭐. 예, 아무래도 애새끼들이 가정교육도 잘못 배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족보가 별로 없잖아요. 한 200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 범죄자들로부터 유전자를 얻어서 받아서 그런가, 그 새끼들은 그냥 무식하고, 그리고 동양인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여기서 그 사시는 분들 중에 그 인종차별을 안 겪어봤다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존나 이쁘거나,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존나 잘생겨서, 게이들은 호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인종차별 별로 안 하죠. 안 그러면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네요. 자기가 왕따라서,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만 만났거나, 호주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아니면 호주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100% 인종차별을 느낄 겁니다. 그걸 못 느끼신다면 존내 둔하거나, 제가 아까 말했던 거지, 예쁘거나 뭐 하거나, 아마 못생기거나 조금 자기가 잘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건 겪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사회활동을 해도 그건 충분히 겪고요. 그렇게 그렇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그 논란으로 있어서 좀 가려질 건 가려진 것 같아요. 이제 그 새끼들도 그게 뭐 인정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게 어차피 그 새끼들 실력이 없으니까 괜히 저한테 시비 거는 거고, 그걸 알고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더 저에게 많은 믿음과 그걸로 인해서 그 새끼들의 실력을 알았으니까 굳이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호주, 만약에 이제 이민을 오거나, 워킹을 오거나, 학생을 오는 사람들을 보면,
호주에 대한 막연한 그냥 동경, 호주 사람에 대한 막연한 그냥 백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한국이 계속 전쟁을 많이 당하면서 유전자 쪽으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무조건 그냥 굽신굽신거리면서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병일 겁니다, 아마. 그 처맞는 아내가 계속 남편한테 오늘 안 맞으면 왠지 행복하고, 어? 왜이 사람이 나를 안 때릴까 하면은 뭐 이런 거,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 뭔가 불만이 있으면 저항을 하시고, 대들고, 싸우고, 욕을 하세요. 그리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제가 앞에서 그거를 할때 든든하게 뒤를 봐주셔야지 도망을 가거나, 에? 아니면 몰랐다는 식의 표정을 지으면은 앞에서 싸우는 저는 뭐가 됩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싸움을 안 해서 그렇지, 그 호주 새끼들이랑 직접 싸우게 되면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움이 크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시비를 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싸울 경우는 최악을 두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 새끼가 미국처럼 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상황이 돼갖고 나중에 뭐안 좋게 돼서 뭐 비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걸 알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제가 최대한 피해를 안 가게, 여러분한테 피해를 안 가게 그냥 저도 그쯤에서 마무리하는 거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 변호사 끼고 걔네들 조지면 되는 거예요. 싸움 갈 때는 그때는. 에? 굳이 그걸 갖다가 주먹으로 다툴 수도 있죠. 살면서. 몇대쳐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쪽팔린 거는, 에? 그냥 쳐 맞는 거예요. 대들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많이 맞다 보면 별로 아픈 것도 없어요. 근데 공포감. 아, 아프겠지 하는 그 공포가 더 아프지도 않은데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대들고 하는 게 그게 더 나중에, 어? 나중에 더 저기 뭐야 그 얻는 게더 많지. 그냥 쳐맞고 그걸 갖다 또 지인들한테나 그냥 화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예? 왜 저기 종로에서 어?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인생을. 하여튼가 뭐 각설하고. 불법적인 걸 최대한 안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할 거고, 호주의 법은 맨날 바뀌고, 그리고 좋네, 족같은 그 법이 많으니까, 그걸 좀 피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룰을 지키면서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그 새끼들 실력을 이미 제가 증명을 해줬습니다. 예? 이미 가장 큰 그룹에서도 다 아가리를 닥치도록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물론 제가, 영어를 뭐 유창하게 하거나 전문 그런 말을 안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예? 물질을 해서 뭘 잡아야겠다면 해녀들이 최고인 거예요. 프리다이빙 잘하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고. 전문가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많이 잡는. 어부가 고기를 잘 잡는 거고,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와야지 프리다이빙 숨 참는 걸 연습하실 거면 다른 쪽으로 가셔야 돼. 그리고 낚시를 막 설명하는 걸 좋아하시면은 그냥 저기 뭐 시마노 다이와 직원이 되시든가. 예? 이상.